여러분들은 현지인 맛집이나 현주민 맛집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타지에 갔을 때 매체 마케팅이 잘된 유명 식당보다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을 통틀어 현지인 또는 현주민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일명 서울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서울 압구정도의 현주민 맛집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선정 기준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식당들로서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입맛으로 다뤄졌으니 심한 악플과 비평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랄하고?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무려 35년의 업력으로 이곳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압구정 터줏대감 금성 부대찌개 집인데요. 예전에 한양 아파트 맞은편 로데오 거리 들어오는 길목 초입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깨끗한 건물로 이전을 한 상태이고요. 내부는 입식 테이블 20석 정도로 예전보단 조금 더 넓어지고 깔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늦은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는데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가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보기 드문 가성비 있는 가격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소세지 전골과 소세지 구이 두 가지를 주문해봤고요. 차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소세지 전골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간 구성을 살펴보자면 면사리, 베이크드 빈, 양파, 요즘 부대찌개에선 보기 힘든 두부가 들어가 있었고 육수는 옅은 갈색이었는데 뭐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진미채 같지만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부채절임과 김치, 반찬은 간촐한 편이었고 밥은 흑미밥이 나옵니다. 우선 35년의 내공이 담긴 밑반찬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오징어 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맛있게 양념된 부채였고요. 부대찌개, 아니 소세지 전골이 끓는 찰나 감자, 양파, 프랑크 소세지, 베이컨이 뒤엉킨 평범한 소세지 구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세지 구이는 조리가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되고요. 양파는 왜 버려? 빠졌네. 아, 버린 것 같은데? 아, 자꾸 버리네. 손가락에 힘이 빠질 정도의 맛은 아니었지만 짭짤한 베이컨과 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밥 반찬으로 최고의 궁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소스와의 궁합도 뭔가 예스러우면서 좋았습니다. 맛있지 않아? 똑같은 맛인데 옛날에 이거보다 양이 훨씬 훨씬 너무 양이 작아서 맛은 여전히 있는데 너무하네. 너무 이번에는 부대찌개 아니 소세지 전골 차례. 나는 그 김내지 부대찌개를 먹고 간다 형태계. 거기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 난 여기가 제일 좋아.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옆트림 국물인데 거기는 좀 묵직해. 나는 이것 때문에. 응. 그리고 반찬. 바다 식당은 어때? 바다 식당. 찌개는 못 따라가지. 여기는 추억의 맛 때문에 다 오는 거야. 나도 여기 다닌 지 진짜 오래됐어. 나 어릴 때부터. 내가 다닌 것만 20년? 멈춰! 아 근데 30년 가까이 된 데를 이쪽으로 옮긴 거는 좀 충격이다. 근처니까 동네를 안 벗어났으니까 그나마.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언제 옮겼는 거야?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절 찾아오셨어요? 네. 한번 돌았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조금 빡시긴 하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대찌개와 소세지 구이까지 총 3만 원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압구정동 토박이들만 알 수 있다는 할머니 현대 낙지집인데요. 상호명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가 할머니 현대 지구 감자탕이요 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 뭐요? 그냥 할머니 현대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곳의 업력도 역시 35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진 식당인데요. 내부는 입식 테이블 12개 정도로 꽤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대가 강남 물가에 맞춰져 있는 듯 했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낙지볶음과 감자탕 소짜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빠르게 세팅이 되는데요. 놀란의 깻잎, 엉볶음, 묵은지 시스무, 미역, 고추장아찌, 김치 등 6찬이 나왔고 밥은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우선 엄력의 내공을 느껴볼 수 있는 밑반찬부터 맛을 봤는데요. 되게 시골스러운 느낌.
반찬은 뭔가 마술가루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투박하면서도 꾸안꼬 같은 매력을 가진 밑반찬이었고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깻잎 또한 눌럭거리가 될 만큼 찐득하게 붙어있지 않아 커플과 친구들이 함께 오더라도 기분이가 상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뭔 개! 차례! 밑반찬을 맛보고 있는 사이 굉장히 매울 것 같은 비주얼로 낙지볶음이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양이 더 줄었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 근데 되게 부드럽지. 자기 무교동 낙지 먹어봤어? 어. 약간 순한 맛의 무교동 낙지 같은 거. 뒤로 갈수록 뒤에서 맵다. 근데 맛있어. 여기 낙지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래서 여기 번역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일단 재료가 좋아. 이거 소스가 나는 1도 안 달아가지고 원래 무조건 달잖아. 고추장 맛이야. 낙지볶음은 생각외로 자극적이지 않고 마늘향이 조금 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나이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의 입맛엔 잘 맞을 듯 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감자탕은 대파가 통으로 숭덩숭덩 썰려 상당히 투박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탕의 깐부 우거지도 보이지 않아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깔끔. 이게 뭔 맛이지? 하나 뜯어. 스페인 맛인가? 응? 등뼈가 스페인 거라고 모르고. 스페인의 맛인가? 뭔가 좀 특이하다. 여기는 이게 되게 맛있어. 감자. 뭐라고 그랬어? 기억났다. 이 맛 기억났다. 옛날에 시장 가면은 들통에다가 막 끓여주는 그 감자탕인데 그 맛은 좀 약간 되게 터프하고 좀 텁텁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 후추 들어가는 옛날 방식이긴 옛날 방식이야. 이거를 익혀놨다가 다 따로 빼놓으시고서 육수만 부어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국물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기는 씹히는 식감이 약간 질깃했는데요. 그 위에 포실포실한 감자 한 덩어리가 감자탕의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맛은 아니었고 뭔가 코끝찡해지는 향수를 자극해주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는 진짜 특이하긴 해. 그 일반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맛은 아니야. 여기가 처음에다 보면은 맛있는 거 별로 모르겠는데? 이런 맛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생각날 것 같은 맛이긴 해. MSG가 들어가서 만약에 맛이 없었으면은 욕할 뻔했어. 근데 여기 봐봐. 손님들 들어오잖아. 장사가 잘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맛이 없으면 하는 게 아니겠지. 밥 한 그릇도 먹는 거. 근데 여기 밥그릇이 되게 깊어가지고 밥이 되게 여기는 좀 맛을 이해하려면 거의 한 30대 중반 정도쯤 돼야지 맛을 좀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여기를 자기한테 오자고 한 지 한 2, 3년 됐어. 맨날 현대낙지 한번 가야 돼. 이것도 젓갈이네. 어? 간장이 아니라 젓갈이네. 이 새끼 뭐야? 그거 싸먹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아, 여긴 주차비 대신 발렛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분 좋게 계산을. 안녕하십니까. 낙지볶음과 감자탕, 공깃밥 3개까지 총 68,000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 근처 직장인들과 현주민, 그리고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모밀렌 돈가스 전문점 압구정 하루인데요. 여긴 늦은 점심에 도착을 했음에도 이렇게 웨이팅이 어마무시한 곳인데 가게가 큰 편이라 줄이 길어봐야 2, 30분 정도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줄을 서면서 안쪽에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간히 야려주심. 하지마 이 개새끼! 영업시간은 이렇고요. 저희는 눈빛이 좋아서 15분간의 기다림 끝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 찍진 못했지만 조그마한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통로가 약간 비좁은 게 흠이었습니다. 뭐 시키면 돼요 여기는? 여기 보면 한몸이 되게 맛있거든? 냉몸이라고 이거하고 맛이 좀 달라. 그러면은 한몸이? 어 이게 더 맛있어. 여기다 돈가스는 카레 돈가스. 그 다음에 유부초밥 이렇게. 네. 일단 소고기 전문가의 픽대로 주문을 마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모밀의 깐부인 쯔유가 나왔고요. 밑반찬은 깍두기가 짠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모밀은 이렇게 많이들 드시죠. 딕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예전에는 탕후미를 시키면 이 간단한 사이즈로 두 개가 그냥 나왔어. 그 메뉴를 없애고 탕후미는 탕후미만 나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메뉴가 추가로 맛있겠다. 생긴 거야. 한번 먹어보자. 유부가 부드럽게 몽밀 한 젓가락 먹고 이걸 먹어야 맛있어. 좀 기다려야겠다. 맛있다 이거. 깍두기 되게 맛있어. 그냥 먹으면 좀 짜고 뭔가 멸치 육수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알기로는 이 집이 압구정동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긁어본 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동네 부동산 아저씨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여기 벌써 다 나오고도 남았어야 돼. 지금 뭔가 주문 실수가 들어갔네.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짜잔, 내가 돌아왔다. 밖에서 웨이팅한 시간보다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판무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최고야? 역시 최고지 뭐. 이빨시죠? 나도. 이 찌린데 너무 맛있다. 이제 엄마도 여기 계세요. 좀 바로 먹지 말고 국물이 약간 배게 져서. 면이 찰기가 더 올라가면서 맛있다. 면이 질이네 진짜. 돈을 많이 벌만한 맛이야? 슴슴한 메밀이랑 섞이면서 딱 반이 맛이야. 줄 서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 아, 나 여기 간 지 25년도 넘은 것 같아. 와, 되게 오래된 집이구나. 나 중학교 때부터 다녀. 멈춰! 멈춰! 카레! 이번에는 카레 돈가스 차례. 여기 카레 되게 특이한 게 우리 오뚜기 카레 그거 아니야? 우유를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 저는 한번 먹어봐요. 역시? 역시지 뭐. 좋아요. 감자를 같이 먹어. 맛이 특이할 거야. 근데 끝에 고소한 풍미가 확 올라온다. 돈가스도 고기 육질이 되게 좋고. 드셔. 여기 카레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여기에다가 나 올리고 이렇게 그치?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먹어봐. 그러고 나서 퍽퍽하면은 고기를 먹는 거야. 완벽하다. 내가 얘기해? 딱이었네. 아니야 믿었어. 자기가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내가 뭐야 입진상인가에 내가 원래 단골로 가고 소개 안 된 나만의 맛집들 있잖아. 그런 데들은 좀 자기가 건너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추리는 게 있어. 내가 말을 하면은. 근데 좀 믿어봐봐 더. 알았어. 나를. 뻔한 맛일 것 같아요. 메뉴는 뻔한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진짜 맛있는 집이라 딱. 손님 많이 가서 카레가 진짜 맛있어. 어찌 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직도 옛날 가격에 젖어 있나. 옛날 가격에? 옛날에 이렇게 먹으면 뭐 6만원도 안 나. 카레 돈가스와 판모밀 두 판 총 32,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압구정에 요즘 떠오르는 핫한 맛집은 아니지만 꾸준히 현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식당 세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물론 더 비싸고 맛있는 집들도 많겠지만 치열한 외식 전쟁터인 강남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